짧지? 어? 아 언니 길긴 기네. 들어가도 돼? 아, 노란 꽃 좀 보세요. 진짜 예쁜데요. 이게 무슨 꽃일까요? 아, 길이 너무 예쁘다. 산책하기 좋은 길이네. 여기는 매원 고택 마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매원 고택 마을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오늘도 외관은 GS 원장님이랑 같이 나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 장독 대박.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 아, 이쁘네. 시작이랍니다. 골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야, 벚꽃나무가 진짜 오래됐네. 예쁘겠다. 야생화가 너무 예뻐서 지나칠 수가 없네요. 다리가 이제 괜찮아 보기에는. 예뻐 보여. 금방이 끝내줍니다. 꽃들이 너무 예뻐요. 양귀비도 있고. 자, 어필 나오네요. 아니 지금 네버 다리 길을 갖고 짧지? 어? 아 언니 길긴 기네. 언니야 자전거 너무 잘 올린다. 29회지를 타고 있습니다. 안전 높이가 안 맞아 좀 불편하지만 어때요? 예쁜가요? 내가 확실히 안정이 낮으니까 여기 아프다. 여기 괜찮다. 무선 기어에 휠이 커서 그런지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올라오면 훌륭하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높고 터널 길이에요. 수고했습니다. 타미힐즈 여기 정상이라 해야겠죠. 어필은 경사도는 13% 정도 꾸준히 있는데요. 저희처럼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오시면은 충분히 힐링입니다. 그리고 훈련하실 분들은 열심히 올라오시고요. 여기 새벽에 조용할 때 훈련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 라이딩은 비추입니다. 여럿이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맛있는 점심 먹으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침 먹어 보겠습니다. 비주얼은 맛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코스에서 재밌게 운동 잘하고 햄버거도 맛있네요. 오늘 혜숙 씨 덕분에도 보람찬 오후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곳 안내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